이젠 아침바람이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당분간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31.6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내일도 30도를 넘어서며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20도 정도로 선선해서 10도를 넘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한 하늘 아래 낮 동안 자외선은 강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전주 대전 18도로 20도를 넘지 않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1도, 전주 광주 30도로 내일도 서쪽 지역은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일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제주는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